우리 아이는, 응? 첫째는 직업적인 얘기를 해. 네. 직업이 완벽하지 않다. 이걸로 방황을 많이 하겠다. 고민이 많이 들어오겠다. 이해했어요? 네. 마스크 그냥 쓰고 계셔도 돼요. 그리고 또한, 예? 이 집에는 무자 할머니라 그래. 예? 아기를 다 못 키우고 가신 할머니. 아들을 못 낳고, 할아버지 하나에, 예? 할머니가 둘이 분이 같이 따라 들어오고, 위에 있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하나에 할머니가 두 분인 거야. 할아버지가 결혼을 두 번 하신 거야. 아니요, 그건 전혀 몰라요. 예? 어쨌든 나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할게. 그래서 이 아이가, 어? 항상, 예? 뭐에 고민이냐면, 남자. 이해했어요. 결혼을 하고 싶고,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아픔이 조금 많이 와요. 남자 쪽에서. 맞아요? 아니에요? 응? 제가 이게 아픔의 기준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데, 이게 길게 가고 싶고, 결혼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끊어져요. 어느 정도 성사가 됐고, 이렇게 조금 만남을 이어가다가, 내가 마음을 어느 정도 주면, 이 남자가 자꾸 비껴가. 내 인연은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야. 근데, 작년, 재작년에도 문서운이 있었고, 변동이동수가 있었어. 이게, 27, 27에. 이해하셨어? 근데 그거를 다 놓쳤어. 이해하셨어? 그래서 직업도,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말로 소화하는 직업. 뭐 유치원 선생님, 그 다음에 말하는 직업이지, 뭐 영어, 아니면 콜센터. 이게 말로 풀어먹는 직업이 솔직히 잘 본인은 맞아. 대면을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셔? 지금은 쉬고 있는데, 최근까지 했던 거는 영업 팀. 영업, 그러니까 팀. 전화로, 네, 콜센터. 팀. 이게 본인이 좀 맞아요. 왜냐면 대화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 내에 정해놓고 어떤 거를 설명하는 거 있잖아.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스피치라 그러지. 이거를 굉장히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다. 이게 말로 풀어먹고 살아야 된다 본인이. 근데 지금 본인이 놓쳤다고 하는 거는, 예? 놓쳤다고 하는 변동 이동수에서, 변동 이동수에서 본인이 캐치를 못하고 놓쳐버린 거야. 흐름을 못한 거야, 옮길 때. 이 시기를 놓쳐버린 거야. 여기에서 방황이 항상 들어와. 예? 이해했어요. 근데 원래 본인은 한 군데 들어가면 묵직하게 있는 스타일이거든.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기 중에 하나야. 이해하셨어? 근데 언제부터 놀았어? 작년 7월? 작년 7월. 네. 근데 본인 어느 쪽에 콜센터 있었어? 로또. 그쪽으로 이제 영업. 이제 무료, 또 그냥 가입해서 번호를 받는? 약간 그런 영업. 근데 본인하고 자기하고 안 맞지는 않아. 저도 TM을 처음, 아빠 회사에서 원래 한 격리로 좀 있다가, 이제 아빠 회사가 좀 접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그만, 그때도 6개월을 쉬었었어요. 멘탈이 약해져서. 그리고서 혼자 한번 이제 어디 일자리 알아보다가 이거를 딱 해서 2년 넘게 했는데, 이게 맞는 직업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괜찮은 직업이다. 그냥 이게 되네.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돼. 잘 맞아. 내가 말로 풀어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잖아. 본인이 27살. 예? 이때부터 문서의 변동 이동수가 있었거든. 흐름을 잘못 탔어. 흐름. 그리고 이때 쉬면 안 되고, 본인이 잠깐 쉬었다가, 예? 작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했었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긴 거야. 어? 그러니까 푹 쉬어버린 거지. 그치? 예? 그러니까 본인 지금 일자리 지금 알아보면 널렸어요. 본인도 그거 알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그게 본인 적성에도 맞고, 금전적으로도 더 맞았다고 얘기를 해, 지금. 응? 근데 올해 운기가 나쁜 운기는 아니야.
이게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올해는 본인이 조상이 조금 발복하는 해야. 네? 조상이 좀 발동 걸리는 해라고. 이게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작년 하반기부터 어때? 금물살을 탄 거야, 방황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벌어놨던 걸 어때? 까먹는 수준이지. 그지? 그쵸. 그니까 너무 아까워. 본인 생각에도. 근데 이 마음을 빨리 잡아야 돼. 본인은 어차피 말로 풀어먹어야 되는 사람이거든. 응? 뭐를 하더라도. 왜 본인이 내가 선생 소리를 안 듣고 유치원 선생님이라도 하다못해 못했으면 본인 영업으로, 콜센터로, 말로 해서. 이해했지?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잘한다 그래. 어? 네. 어. 오, 맞아요. 뭔 얘기인 줄 알아? 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머리에서 이미 그려져서 입으로 토해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맞아요. 언변이 굉장히 좋아. 근데 이걸 거짓말을 치는 건 아니야. 설득력이 굉장히 강해. 스피치에 굉장히 강한 아이야. 이런 애들은 말로 풀어먹으면 승산이 있는 아이야. 그러니까 너의 그런 응? 타고난 거를 어때? 언어 구사력이나 이런 스토리텔링 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고 응대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저버리고 간다면 네가 어때? 더 힘들어져 삶이. 그렇죠. 뭔 얘기인 줄 알아? 장사를 해가지고 대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너는 어때? 위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게 더 맞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오너의 기질이 또 있는 거거든. 근데 영업이라는 것은 내가 1인 사업자나 똑같은 거거든. 내 성과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을 갉아먹는 직업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내가 잘 다스리고 간다면 어때? 나는 승산이 있는 아이거든. 맞아 아니야? 그리고 너 여기 지금 앉아있으니까 좀 졸립지? 아니요. 안 졸려? 네. 응? 그러면 괜찮아. 이해했어? 왜냐면 여기에 와가지고 버겁거나 움찔거리거나 졸리거나 이러면은 뭐에 감겨 있는 건데 넌 지금 그게 아니라는 얘기거든. 어? 너한테 어떤 긍정적인 푸셔를 해주고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너한테 응원을 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너 그냥 거기서 돈 잘 벌고 직장생활 하고 있었어. 왜냐면 그 네가 일을 하는 그 순간에는 곧 딱 네 라운드라고 생각을 하지 거기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 너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장사라고 생각하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너 마음 잡아. 올해 운기 나쁘지 않아 아가. 어? 근데 단지 조상이 조금 발복하는 해여서 네 마음을 가닥을 못 잡는 것 뿐이야. 딱 하나는. 이해했어? 그것뿐이지 너는 뭐든지 가면 네가 긍정적으로 네가 만들어 간단 말이야. 근데 한 번씩 네가 마음 못 잡을 때는 있어. 그거는 그것도 또 넘겨가야 돼. 왜? 옆에서 누가 이렇게 조언자, 어? 이런 조력자가 있으면 너는 얼마든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거든. 화이팅을 하면서 그거를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너 영혼 맞아. 궁금한 거. 이제 그 연애는 근데 건강이나 가족 가족을 여기다 전체 사주를 넣어야 되잖아. 아, 건강과 저는 솔직히 저 제 건강도 궁금하게 됐는데 부모님 건강도 약간 궁금했었거든요 항상. 근데 원래는 직업 이제 막 일이나 금전적인 거 여쭤보려 했는데 그걸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솔직히 뭐 물어볼 게 없어요. 물어볼 게 없으면 나중에 한 번 더 쉬어. 이해했어? 어? 근데 어쨌든 간에는 직업적인 게 항상 딱 앉자마자 그래 직업. 방황은 이게 항상 불안정하니까 이게 방황이 한 번 또 온 거야. 근데 이거를 멘탈을 잡아야 돼. 근데 이 멘탈 잡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그냥 쓱 남들이 보기엔 제가 이제 웃고 편하게 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제가 생각이 자세가 너무 많아요. 너는 뭐 어떤 과냐면 칭찬을 해주잖아. 그러면은 막 가는 아이거든. 그리고 사실은 성질이 과히 좋은 아이는 아니야. 남들은 네가 둥글둥글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 아우 개똥이나 성질 들었거든. 집에서도 네 성질을 알아. 그래서 네. 웬만해선 네 안 건들거든. 네. 너희 엄마하고 자꾸 맞장나고. 네. 아니야? 맞아요. 어, 말싸움하고. 어, 그러면 또 엄마가 또 져야 돼. 엄마도 푸닥거리 같이 하다가 너한테 결론 며칠 있다가 미안해 딸 이렇게 하면 니도 쑥해서 엄마가 또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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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쩔쩔매고 니가 엄마 없으면 그러는 아이야.
너가 이해했어. 근데 아버지가 일이 좀 잘 안 되는 거, 어? 그게 조금 걱정이 네 마음속에 되지만 지금 현재는 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너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효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네가 네 부모님을 얘기하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웃지, 성수님들이 그래 안 그래. 근데 너는 지금 현재 운이 좋음에도 밖에 안 나가서 경제활동을 안 하고 지금 네가 썩히는 건 네 지금 손재라는 얘기야. 이해했어? 네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고 영업이 안 될 때 조금 힘들어할 때가 네가 가끔 한 번씩 있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그 고비도 사실은 조력자가 있으면, 조언자가 있으면 넘어설 수 있는 산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네 성질을 밖에서는 죽이는 편이다. 아니야? 맞아요. 죽이는 편이지. 내가 내 목소리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내가 할 때는 그냥 하지는 않는다. 내가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기승전결를 딱 하고 내가 얘기를 하지. 어? 내가 그냥 무턱대고 한 소리 들었다고 밀어붙이는 아이는 아니다. 내가 참고 또 참고 이해하고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아이다. 알았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놀고 있는 게 손재. 뭔 얘기인 줄 알겠지? 그러니까 나가셔도 돼.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나가는 거는 보이지 않고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정도 걸리다가 다시 나가실 거예요. 본인이. 알아보려고 그러면 전화기요. 뿌드룩빡빡해요. 오라는 데도 있어요. 어? 이해했어요? 본인이 그냥 싫어서 안 나가는 것도 많아요. 네. 지친 것도 있고. 해우소도 할 만한 데가 없었거든. 저는 저를 칭찬을 자화자찬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 일을 하면서 딱 처음 느꼈던 게 하면 되는 거는 알고 있어요. 하면 할 수 있고 돈 될 일도 알고 돈 벌 줄도 알고 하는데 이게 모을 줄도 알아요. 하는데 이제 항상 일할 때거나 일이나 학업 이제 옛날 학교 다닐 때든 일이든 뭐든 제가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그냥 만약에 혹시 회사에서 이 사람이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사람이고 했을 때 제가 혹시라도 불편하거나 그럼 저는 보통은 아예 참고 다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사람 싫어하기도 제가 쉽지는 않은데 한번 이제 좀 너무 불편하고 싫으면은 저는 이제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뭐 집을 나갔든 학교를 그만둘 정도로 이게 사실 몇 번 있었긴 했거든요. 뭐 옛날 학교 때는 친구를 감싸웠더니 그 친구가 뭐 다른 친구랑 놀았어요. 그게 너무 보기도 싫어서 학교를 때려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제가 철이 없는 걸 수도 있고 현실주의자가 아니고 저는 아직까지는 이상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뭐 멘탈이 안 잡힌다, 뭐 일을 못한다 이것도 자기 합리화를 저는 하기는 해요. 되게 많이 하는데 또 막상 이제 일을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약간 그게 좀 현타가 좀 시게 왔다고 해야 되나? 그 2년 동안 콜 일을 하면서 같은 회사 계열인데 하나, 두 번, 세 번을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것도 제가 뭐 잘못돼서가 아니고 뭐 스카웃이 있었고 스카웃 외에는 이제 따라갔던 사람의 대표를 했는데 그게 또 잘 원활하게 풀리지가 않아서 그땐 제가 나와서 다른 데서 또 연락이 왔고 이게 같은 일인데 그 2년 안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게 다 사람 서로 뭐 싸우거나 서로 뭐 위에끼리 문제가 있거나 해서 그것도 현타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두면은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뭐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본인은 조력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고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이고 내가 얼마든지 일을 할 때 내가 자신감을 얻고 갈 수 있는데 그 조력자가 없었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조력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가 또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 근데 그거를 위상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 조력자를. 이해했어. 그 조력자가 상사가 돼버린?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하다가 팀장 되고 위에 사람이 되고 해서 네가 아니 근데 너는 항상 옮기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나가더라도 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니? 그거는 철새밖에 되지 않잖아. 그렇지 않아?
예를 들자면 그들이 정말 싫고 그 환경이 싫으면 나 혼자 나오면 돼. 그잖아. 그랬었어요. 나 혼자 나오면 돼. 근데 거기 가서도 또 똑같이 또 휩쓸려서 또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는 네 처음에 나왔었고 떨어져 나왔을 때 문제점이 있었던 거고. 네가 정말 원초적으로 네가 이 직업이 나한테 맞고 했다면 그 회사가 회사를 보고 가는 게 아니야. 사실은 예? 이해했어? 나 혼자 스스로 거기에서 묵묵히 있어야 되는데 주변이 시끄러우면 그거를 위에 상사가 못 해준다라고 하면 그잖아. 야 생각을 해봐. 대통령이든 뭐든 장군이 전장에 나가는데 자꾸 옆에 있는 이? 부하가 자꾸 칙칙칙칙 해가지고 이 장군이 막 흔들려. 그럼 그건 산으로 가는 거거든. 그 전쟁은 불명히 패할 거거든. 근데 그 장군은 네가 말하는 건 그거거든. 수장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나왔어요. 이거거든. 이해했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안에서만 찾으려고 노력하니까 그래. 이해했어? 정말 그거를 내가 해도 아 이거는 정말 아니지. 이거는 왜 이렇게 수장이 흔들리지? 이 사람 말에도 흔들리고 여기에도 휩쓸려서 여기도 휩쓸려서 이 수장이라는 사람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진짜 산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와도 흔들린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평정심을 갖고 있어야 돼. 어떤 누구한테도 다 똑같이 대해야 되고 나 혼자로 스스로 수장해서 아 이 아이의 역량은 이만큼이고 이 아이의 성향은 이만큼이고 이제 이만큼이라면 입 밖으로 발설하지는 않아야 돼. 왜 다 똑같은 나의 밑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못했을 때 내가 떨어져 나왔다면 다른 데 가서는 그거를 보지 않고 갔었어야 돼. 내 길을. 내 사업자기 때문에.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옮길 때는 그걸 하면 안 돼. 이해했어? 조력자를 밖에서 찾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해우소 역할을. 이해했어? 그리고 내가 그분은 그냥 보고는 가대. 나를 이끌어주는 시는 분이다 생각하고 가기는 하되 일적으로 마음을 너무 많이 줘버리고 내가 상처를 받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 내 길이 망가지는 거잖아. 내 직업관이 무너지는 거잖아. 그럴 필요까지는 있을까? 그럼 한 회사 옮기는데 적응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이거든. 길게는 1년이거든. 그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3개월이면 끝나겠구만. 금방금방 이렇게 그러니까 너 그냥 마음 잡아. 근데 마지막에 솔직히 그만둘 때도 그 언니가 이제 저희가 팀장이고 그 언니가 뭐 전 뭐 주 뭐 그 팀장 위자 치면은 뭐 과장이나 뭐 부장이라고 치면은 아 본부장 했는데 이제 대표랑 문제가 있던 건데 그 언니가 그만두면 제가 그 위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때 어렸거든요. 지금 한 28? 근데 보통 그 나이 때 그 본부장 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제가 언니는 저한테 하라고 하고 있고 자기는 못해서 나가겠다 이제 안 맞는다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다 대고 솔직히 사람이라면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그 자리가 얘가 말은 있구나. 잘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저요? 네. 이해했어? 네. 말은 잘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술 먹으면 우리가 간 해독 못하는 사람이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어? 술은 잘 마시는데 간을 해독을 못하고 그 다음 한 3일 누워있으면 그게 술 잘 마시는 거니? 아니죠. 그잖아. 왜냐면 듣고 말하고 응? 말하고 또 듣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지 말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소화 해소 이렇게 쌓이는 거를 대화하는 거를 이거를 해소를 빨리 못하고 이렇게 쌓아놓는 형국이면 이건 사회생활 할 때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고치면 돼. 어? 아가. 네. 어? 너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내가 잘한다고 너 처음에 얘기했잖아. 네. 어? 영어. 말로 재주를 타고났고. 이해했어? 얼마든지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아이고 영업적으로. 이해했어? 그러면 된 거지. 뭘. 어? 거기서 너 뭘 다 바래. 그 나머지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야. 끝. 불러. 저한테는 하나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들이고 같이 계속 살아도 되는. 이거는 나중에 네가 와. 아, 길게 볼 수가 없으니까. 아, 네. 죄송해요. 이해했지? 네. 시간을 오래 잡아먹어. 그리고 나중에 와. 네.